이제 주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검찰 인사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번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통합당 김웅 의원, 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SNS를 통해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통합당 김웅 의원,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8일에 SNS를 통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 윤석열 총장의 측근만 승진하고 검사장을 하라는 거냐, 김웅 의원은 윤 총장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두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보수 야당 대표들이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 인사가 만사하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 웃음만 나온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도 대통령 몰락을 못 막고 추미애 장관의 추함을 못 감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달림 별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했네요. 자, 애완용이라는 표현 검사에 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거세해졌습니다. 급기야 애완용 의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애완용 의원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고 또김 의원 이렇게 막말하지 말라고 받아치기도 했는데 이 같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 애완견, 검찰을 두고 맹견, 애완견 하는 말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은, 한국 검찰은 조국의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했다 이런 말을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맹견, 애완견이라는 말이 처음 김웅 검사 입에서 나온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북이라 그래가지고는 세평이라든지 직무수행 평가 같은 거를 이게 적은 그 안에 그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검사장 이상은 뭐 지역 안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승진 대상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표면적인 자료 가지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간 김웅 검사의 판단으로는 이번 검찰 인사가 이상하다는 건데 그거를 애완용 검사에 비유를 한 거는 네. 이런 말이 처음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뭐 바른 말이라고 하더라도 표현 자체가 어긋나 버리면은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검사 내전 쓰던 검사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 애완용 의원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애완용 의원이 우리를 대표하고 애완용 검사한테 수사를 받는다는 건지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좀 불쾌한 마음도 들어요. 근데 이게 맹견 애완견이라는 말은 사실 정권의 애완견이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맹견됐다, 애완견됐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네. 이제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 왔던 건 맞는데, 근데 그거는 어떤 검찰 내부 사정뿐만 아니라 정권에 의해서 좌우된 적이 많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 검찰총장까지 사퇴하게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의 힘이 빠지니까는 국정농단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하면서도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말이 중립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비유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까지 얘기를 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늑대의 원관념이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늑대라고 하면은 주인이 없이 야생에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사료라고 하는 것은 뭐 그가 생각할 때는 정권이 던져주는 사건, 이걸 사료라고 비유를 한지 네.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걸 먹지 않고 대신 뭘 먹는다는 거죠? 늑대라고 그거를 비유를 하는 순간, 그것이 그러면 정말 범죄자를 공격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나 눈에 보이면 사냥을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자기가 사냥하고 싶은 존재를 사냥하는 게 검사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맹견이고 애완견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비유는 국민 앞에서는 애완견이 돼야 되고 국민을 공격하는 사람한테 맹견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만 유일하게 맞는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갖고 따지고 있냐면 정권의 애완견, 정권의 맹견, 정권의 늑대 이걸 갖고 따지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일 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검찰들 역시 정치적인 선택을 하길 바라면서 일종의 선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검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참, 국민의 뜻과 달리 네. 굉장히 참 위험한 그런 발언을 내뱉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상대 국회의원한테 애완용 의원이라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 모독 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 지금 거기다가 이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사표를 내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바른 인재 다 밀쳐두고 친정권 인사나 추미애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그 승진을 한 인사들 중에서는 네. 뭐 이종근 검사라든가 이정현 검사라든가 검찰 내외에서 굉장히 두루두루 신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치가 너무 검찰 가운데로 들어왔다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했던 분입니다. 특히 2015년 4월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의 그 처남에 대한 어떤 그 처리에 있어서의 거짓말 이런 부분들은 오늘 또 이문정 검사가 그 부분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택을 했던 것은 자신이 애완견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지 늑대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지 여쭙고 싶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가? 국민들의 네. 이득을 위해서 잘 보여야 되겠죠. 국민들의 이득이 최우선이 되게끔 검사가 양심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의 측근을 감싸고 또 한동훈이 그 윤석열의 측근이었으니까 그 처남까지 감쌌다. 그리고 그 처남 되시는 분이 아버지가 또 굉장히 유명한 검사장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내 조직을 감싸기 위해서 후배 여자 검찰을 성추행한 사람까지도 그냥 덮어주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검찰들에게 친정권 인사 추미애 검사들이 득세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선택과 역사들을 국민들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문정 검사가 오늘 SNS에서 그 얘기를 한 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 제가 잘 모르는 사실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사냥을 해야 된다는 게 검사들 함부로 사냥 못합니다. 이 사람들 검사는 일단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장 발부를 한번 받으려고 그래도 어디 압수수색을 나가려고 해도 법원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검찰 권력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라는 거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고 되는 거를 안 되는 게 하는 게 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권력인데 검찰이 지금 보면은 윤석열 총장 한때 실세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중앙지검인데도 더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데요? 그때 적폐수사했었고 지금 울산 하명사건 이후에 어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하니까 입지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말, 사냥이라는 말, 검찰에 대해서 아무거나 사냥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오늘 후속 인사를 지금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 수석에 관련된 내용인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에는 기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재남 정의당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 기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재남 정의당 전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 수석에 관련된 이야기만 전해오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물망으로도 얘기가 나왔던 바 있는데 일단 정무수석으로 그렇게 좀 가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정의당 전 의원이 기용된 면도 좀 눈에 띄기도 하는데 이 부분 혹시 평론가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지금 민정수석의 최재성 의원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친정 체제를 갖다 조금 더 강화한다라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당정 간에 그 당과 청 간에 당청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좀 더 확고히 하겠다. 그래서 좀 더 호흡을 잘 맞춰가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네. 김재남 정의당 전 의원을 선택을 한 건데 시민사회 수석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시민사회 단체들과 또 그들의 어떤 바람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정책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더욱더 메시지로서 네. 구현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어떤 그 의견 수렴이 더욱더 이제 청와대로 깊이 있게 이제 관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청와대가 여론과 또 시민사회 의견을 더 열어놓고 듣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시 검찰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검찰 인사가 있고 난 뒤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대해 사퇴하라는 주장을 더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왜 독재 또 전체주의를 입에 올렸던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모양새로 이제 의원들이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당 지도부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양상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도 올리지 마라라고 만류했던 게 불과 두달 전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 내에서는 뭔가 다른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평론가님? 예, 기본적으로요, 앞으로 그 청와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카드들이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지금 이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윤석열 체제를 가져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앞으로 더 이렇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이 계속 때리기에 나서고 있고 심지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들이 추미애 장관의 후속 인사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인사가 이제 차장 이하, 부장, 부부장 이쪽 인사들이 좀 이루어질 텐데, 이 인사를 통해서 직제 개편도 이루어질 거거든요. 직제 개편이 되면 사실상 검찰총장이 지금처럼 혼자서 독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거기 있어도 자신의 흐름대로 뭔가를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해임이니 뭐 사퇴니 이런 압박들이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인사가 또 나름대로 인사를 갖다가 뭐 우리는 뭐 추미애 장관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왜곡된 그런 기사들이고요. 검찰국장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그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진행이 돼요. 지금 그 이문정 검사도 딱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2015년에 그렇게 고발을 했던 사람 이름이 지금 검사장으로 승진돼 올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주류 검찰을 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번에 배제될까, 이런 것들을 갖다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자서전을 이달 중순쯤에 낸다고 합니다. 검찰 강압 수사라던가 뭐 검찰 개혁의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이를 계기로 어떤 그뭐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와 더불어서 윤 총장의 어떤 그 거취와 관련된 압박이 더 세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명숙 보십니까? 전 총리의 자서전이 이제 곧 출간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는 그러니까 2007년에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신권영 대표로부터 9억 원 받은 혐의로 이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이시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압박이 더 거세질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재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법원에 의해서 재심이 인정되려면은 일단 증거를 잘못된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판결문에 보면은 증거의 요지라고 돼 있어가지고는 유죄 판단의 증거가 된 증거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으로 뒤집으려면은 거기 증거의 요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아니면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당시에 같은 수감자들을 검찰이 강압수사를 해가지고는 증언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세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증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심경이라든지 억울한 부분이 어떻게 적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지금 한창 최고조에 물이 올라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자서전이 나온다고 해가지고는 더 거세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그 조사 결과 당시에 정말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 이게 증언을 유도를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자세한 내용은 자서전이 출간되고 난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까지 함께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